날짜 시간 다 나와있죠? 16일 22시 31분. 그날 밤 제가 게임을 완판 끼고 기념 삼아서 밤 촬영을 좀 했거든요. 이날 밤이라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. 내일 밤 11시가 기숙사 인원 점검 시간입니다. 필요하시다면 그날 숙사 점검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직 우리 사건 남은 거 알지? 형사 사칭하고 도망치던 날. 그때 얘기는 나중에 계속하자. 그러니까 뭔데? 저 사람들 뭔데? 우리가 방금 뭐 한 건데? 우리가 엄청난 걸 한 거지. 야, 중요한 건 어? 탕탕. 탕탕. 탕. 어, 탕. 아, 너무 많이 맞았어. 이거 주스야. 투명 주스. 달아. 니네 학교 되게 이상해. 선생도 학생들도 뒷다 웃긴다고. 네가 이런 학교에 오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. 네가 아무데나 찍은 거잖아. 근데 재원이 너도 열라 웃긴 놈이니까 어울려. 너하고 이 웃긴 대학하고. 쌤쌤 도찐 개찐. 저기요, 혹시 장재원이라고 아세요? 장재원이요? 제가 장재원인데. 재원이 너 그거 알아? 장재원? 어떤 게임이든 새로 시작하는 건 너나 하구였지만 먼저 만렙을 만드는 건 언제나 나였다는 거.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걸로 착각하지 마. 인생이든 게임이든 누가 끝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되니까. 나도 슬슬 시작할 거야. 그게 뭐든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,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거, 그런 게 이 세상 어딘가 있을 거야. 난 있지. 그냥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을 뿐이야. PS. 페이라는 애 말이야. 걔는 너 안 좋아해. 너 혼자 질질 침 흘리고 있는 거야. 불쌍한 놈. 왜? 너 뭐 잊어버린 거 없냐? 뭐? 예를 들면 태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. 아, 나한텐 인사 안 해도 돼. 그래. 같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다니까. 고맙다는 말 같은 건 뭐 안 해도 상관없나고. 태희 지금 어딨냐? 내가 어떻게 알아? 지네 방에 있으려나? 없어. 그럼 어딨는데?
연습실. 아, 역시. 이런 충성스러운 야동 남친이라고. 아니, 아니라니까. 야동 무슨, 나도 안 봤어. 그게 그렇게 안 돼? 아니, 어째서 열 번을 넘으면 열 번 다 매트 바깥으로 떨어지냐? 나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. 생각을 좀 해봐. 너 매번 이쪽,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비껴가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비껴가야지 하고 달려오란 말이야. 그럼 중간에 떨어질 거 아니야. 진짜? 아, 해보라니까. 왼쪽으로 굴러나가란 말이지? 그렇지, 그쪽으로. 그러면 가운데로 굴러떨어질 거란 말이지? 자자, 준비 스타트! 자, 웃지 마. 내가 언제 웃었냐? 비웃었지. 진짜. 그러면 아버지가 해보시든지. 일로 와봐요. 한번 해보시라고. 리듬이야. 또 그 리듬. 세상 모든 것은 리듬이라고.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잘 들어보라니까. 그 리듬만 잘 타면 세상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하늘도 날 수 있고 바다 위에서 탱고도 출 수 있다? 그럼. 자, 그런 의미에서 자자 다시. 리듬을 생각하면서 준비. 장재현. 박태희. 웬일이야? 도성이가 그 인사를 하라고 해서. 무슨 인사? 아까 도와준 거 고맙다고. 그래서 고마웠다. 응.